옵티팜.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 IR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얘기를 말씀 못 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도 있고, 모든 기업을 다알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의견을 좀 내주시는 것도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옵티팜 뭐 돼지 두 마리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은 뭐예요? 이런 뭐랄까 이제 유전자 관련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 뭐 이런 느낌도 좀 받고 그렇네요. 맞죠? 이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재창출한다. 바이오 메디컬 솔루션 전문가구나. 왠지 그런 느낌이었죠. 아, 부탁하다. 동물약품, 동물질병, 진단.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 가을, 겨울에 조금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물질병 자체가 이제 가을, 겨울에 우리 축사 이런 것들 보면 바쁘잖아요. 그때. 뭐 뒤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매출 비중을 조금 봐야겠죠. About 옵티팜에 대해서 그래 얘기를 좀 한번 해봐봐. 어떤 기업인지. 자, 일단 동물 질병 진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에 대한 질병 진단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동물 실험, 약품 효능 검증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옵티팜 이런 기업들이 탄탄한 기업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 대처하는 우리가 세균의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빠르게 매출 상승을 전망한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어떤 게 있냐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말이 이게 처음 보는 거에서 저도 말이 좀 어려워요. 원래 이런 게 의약품 이런 것들이 말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기본 지식은 갖추고 있지만 이런 걸한 번만 딱 보고 탁 인식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바이러스고 바이러스 유사입자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그 바이러스 유사입자를 유사입자 백신을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대 말이죠.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도 보이고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은 피조겔 회사죠. 피조겔. 곤충세포, 대장균, 효모, 동물세포, 식물. 여기에 다잘 된다. 옵티팜,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얘들이 목표라는 라이징 스타인가 봐요. 지금 비임상. 아직까지 비임상. 요거는 뭐 이래도 인체형 백신에 대한 진입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2024년 그러니까 이 멀었어요. 이건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옵티팜 미래에 대한 기술 뭐가 있냐? 결국 장기이식, 장기이식.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대감이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동물 질병 진단 기술로 그 부분으로 지금 돈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장기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걸 보시면 이제 딱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없고, 2019년에 전임상, 전임상이 있고, 여기 이제 완료된다, 이 말이에요. 전임상 단계가. 전임상이 완료되면 임상 1상이 되는 겁니다. 전임상이 완료되면 2021년에 이동체도 1상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인체용은 2021이니까 이 뒤로는 뭐를, 그럼 우리는 내년을 봐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전임상이 완료되는 한 해, 그 주가에 대한 큰 변화를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다. 그 말이에요.
공모 자금은 대부분 다 이제 기술 투자에 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에 대해서 기업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시간을 좀더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매출 사업부. 매출 사업부는 뭐예요? 기존 매출이에요. 기존 매출. 기존 매출이 현재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145 중에 110을 기존 매출이 차지하니까 35로는 안 된다. 근데 이걸 이제 크게 지금 투자해준 돈으로, 우리가 상장될 때번 돈으로 이 뒤에 거 이만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볼게. 언제까지? 2023년, 2022년부터 인체용 백신 들어가니까 이 뒤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다? 동물 질병 진단 시약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업체들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기업이 실적이 보자. 아, 이것도 이제 적자인 상황으로 지금 돼왔고, 결국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죠. 여기 업도.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옵틱팝. 아, 맞네요. 기술 특례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은 상관없어요.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거좀 힘들죠.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장됐기 때문에 얘들은 1차 목표를 달성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볼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거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좋은 뉴스들은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큰 변화는 조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